심장으로 돌려봐주시고 내쉬면서 소리가 꺾이지 않을 만큼만 내려오셨다가 다시 말끝 천장으로 올라오실게요. 셋 마시고 네,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허벅지 안쪽 힘 계속 유지하시면서 내려와주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천천히 벌리시고 다리 모아서 천천히 셋 똑같이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목 붙여주시면서 등을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두 번만 더 약간 양옆으로 넓게 발라주시고 크게 원을요 다리 모아서 니은자 주시면서 꼭 올라오지 않게 들어가 줄게요. 반대쪽도 마시고 벌리고 내쉬면서 안쪽 힘으로 같이 모아서 발끝 천장으로 마시고 둘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서 발끝 올라와 주실게요. 천천히 세 번 더 하나 발꿈치를 모아서 발끝 내쉬면서 발밑을 조이고 배꼽 쏙 끌어당기면서 발끝 천천히 집 올라오실게요. 자, 그대로 두 무릎을 접어주시고 이거 빼고 편지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고 복부랑 엉덩이 힘을 주시면서 발끝을 머리 위쪽으로 쭉 같이 올라가실게요. 다시 내쉬면서 윗등부터 하나씩 훅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목 보여주면서 엉덩이 내려오셨으면 두 다리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다시 발끝 천장으로 캐리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발끝은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. 가능한 만큼만 들어 올리셨다가 발끝은 그대로 머리 위에 내두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면서 꼬리뼈 꾹 누르며 두 다리 바닥으로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다리 힘을 빼면서 캐리지 밑으로 가셨으면 그대로 복부 힘 주며 발끝 천장 윗등까지만 올라가 목 눌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 땅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발끝 높이 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씩 윗등부터 천천히 가지고 내려오실게요. 다리 모아서 다리 다운 끝 올라오셨으면 또 무릎을 접어서 스트랩을 빼주실게요. 자, 바로 팔 운동 들어가실게요. 짧은 스텝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축 뻗어 손끝 천장 어깨 너비만큼만 올려주시고 두 다리 기역자로 가지고 오셔서 다리 모아주기를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을 골반 옆으로 천천히 꾹 눌러주실게요. 다 내려오셨으면 손끝을 발끝 쪽으로 멀리 찔러내셨다가 다시 손끝 천장으로 올라와주시고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둘 겨드랑이 끌어내리면서 손바닥 바닥으로 눌러주실게요.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셋 다음 마시고 자 이 동작이 너무 쉬우시면 내쉬면 팔 같이 누르면서 왼쪽 다리를 쭉 뻗으셨다가
마시면서 팔 올라가고 다리 접어 오실게요. 반대쪽 다리 또 내쉬면서 다리 뻗고 손바닥 오른쪽 옆에 마시고 셋 다시 무릎 접어주시고 넷 반대 다리 뻗으면서 허리 끼지 않게 묘지 마시고 한 번씩 왼 다리 쭉 마시고 마지막 오른 다리 쭉 뻗어주실게요. 다시 무릎 접어주시고 천천히 반대로 놓고 스텝에서 제자리에 돌아주시고 그리고 엉덩이 한번 걸을게요. 다리를 골반 너비만큼 벌려서 두 번째 발가락 무릎 골반이 일직선을 맞도록 전혀 맞춰주실게요. 손바닥은 몸통 옆에 꾹 눌러주시고 꼬리뼈를 바닥으로 눌러 허리 뒤쪽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간격을 남겨주세요.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등 먼저 눌러 골반 안쪽으로 마르셨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골반을 최대한 천천히 쪽으로 쭉 들어주세요.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윗등부터 하나씩 척추 근절하시면서 천천히 내려와요. 최대한 헤리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시고 다시 허리 살짝 뜨도록 만들어서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등 눌러 골반 말아요.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주실게요. 엉덩이 한번 조이셨다가 내쉬면서 윗등 허리, 엉덩이, 꼬리뼈를 꾹 다시 마시고 내쉬며 등 누르고 골반을 천천히 높이 들어 올려주실게요. 그대로 엉덩이 내려가지 않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뻗어 캐리지를 위로 올려주세요.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무릎 접어 올라오셨다가 둘, 내쉬면서 무릎 펴 제자리로 종아리랑 허벅지 뒷부분을 주면서 계속 버틸게요. 무릎 쭉 골반 하나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시면서 두 번 더 하나 목이 꺾이지 않을 만큼만 올려주세요. 마지막